구성만큼 쉬운 게 없어. 잘만 하면. 근데 그리고 또 괜찮을 수 있어. 내가 이? 답답할 때 가끔씩. 근데 그걸 남발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구성은 순서대로 이제 호인 선생님도 가르쳐 주겠지만 1부터 9까지 상위를 보는 거야. 그걸 자축기면 진사오미 상위로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지난 물상. 연금 위원회 또 해주셨잖아요. 구성과 저항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듣고 전체 틀을 잡고 그렇지, 들어가야 돼서 그렇지. 그게 그게 어렵다는. 핵심이지. 응, 핵심.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 틀을 딱 해서 그렇지. 다뤄주니까 아, 이게 명리하고 어떻게 되는지 약간 그렇지. 그게 저는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은 어떻고, 이는 어떻고를 해서 상을 그려 보는 거야, 계속. 우리가 명리로 이제 뭐 천간 갑은 어떻고 이러듯이. 그러니까 1부터 9만 알면 이거 돌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돌렸는데, 이제는 도사폰에 그냥 바로 나오니까, 굴릴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지.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읽어내는 거야,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숫자마다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또 1일 때도 다르게 약간 거기 있는 내용이 아닌 부분으로 그렇지. 설명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걸 또 그거는 말씀하시면서 노하우요. 그게 노하우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그래. 갑목이 뭐 나무다 해버리면 하나만 아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무궁무진하잖아. 그렇듯이 그 구성도 무궁무진하다. 다만 그큰 틀은 바뀌지 않지. 저희는 초짜니까 기본 틀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응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된 것만 자기도 적용하시고. 모르게 이제 원래 지금 몇 년이요? 한 30년 됐는데 내가 이제 감히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구성에서는 우리나라 1인자야 호인 선생이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 예전에 이제 나필레부터 시작해 구성 그 고수들 있는데 그 구성 고수보다 더 뛰어나 호인 선생이 또 직감력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짬밥도 필요하거든. 근데 그건 이제 부분이고 내가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뭐 타로라든지 육교라든지 뭐 이런 학문 중에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 구성학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내가 전주를 갔다 왔어. 전주를 작정하고 취기를 갔다 왔지, 저희 원래 오늘 취미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호인 선생님한테 오늘하고 뭐 다음 주하고 한 2주간 그각그 본명성마다 취기하는 그거를 강의를 하면 어떠냐 해서 호인 선생님이 오늘 그 강의를 할 거야. 근데 이제 이 취기라는 개념, 호인 선생님도 이제 말을 했지만, 취기는 어떤 거냐면, 나도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그 취기는 첫째는 좋은 사람은 안 해도 돼. 그 욕심이야, 좋은 사람. 진짜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 내가 그 서운산에서 제주도에서 이제 거의 반 송장 돼가지고 이제 그 은저감을 갔거든, 은저감. 은저감이 은저감이 아니구나. 은저감도 갔었지. 은저감이 뭐냐면 그 왕건이 그 전쟁에 패해가지고 거기 한 7일간 머물었다 해가지고 은저감이야. 그 서운산에 있어. 비봉정사를 갔지. 비봉정사를 가서 그 소금 굽는 데 가가지고 이제 일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때 안 좋을, 상당히 안 좋을 때, 운이. 그래서 그 비봉정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도스님하고 이제
기도할 때, 그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단 말이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치기를 했지. 그때는 진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근데 그냥 막 걸은 거야. 박스의, 라면 박스 있잖아요. 그걸 하얗게 만들어서 테이프, 저 하얀 종이로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박스를 만든 거야. 박스를. 박스 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길을 묻는 그대에게. 책상, 박스니까 들고 다니기 좋잖아. 옛날에 내가 참 그 강의, 이 공부할 때 이제 텐트, 그 다음에 상, 에? 텐트 이렇게 메고 상 하나 들고, 에? 돌아다녔었어. 길거리 돌아다녔었다고. 봐준다고. 그럼 막 별의별 다 가봤지. 한강 고수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봤어. 저기, 저 월드컵 경기장 그 입구라든지, 뭐, 전철역 입구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데 딱 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공부한 거니까. 그렇게 돌아다녔었지. 그, 오만 식당부터 다 돌아다녔었지. 근데 이제 그 서운산 가니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담배도 피워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담배 피워야 되니까. 아이씨, 담배값이라도 벌자 해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서운산이라고 있어요. 서운산. 그, 산 있으면 이 중턱에, 이게 중턱. 중턱인데 이제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을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딱, 여기, 내가, 개울 흐르고, 바위 딱 있고, 요 바위에 탁 앉아가지고, 그냥, 명상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 걸어가려면, 여기까지 한 십몇 킬로를 걸어간 거야, 내가. 저기까지가 십몇 킬로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가, 한 2킬로인가 될 거야. 여기를 요거 들고 책 들고 책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책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야 여기를 계속 이거 아무나 못해 걸어서 가는 거 걸어서 여기 다 차길이야 그러니까 차로 가면 돼 버스로 가면 편해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데 뭐 한 2km 정도 1.5km? 요 정도 됐거든? 요거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는 이제 한 10km 정도가 됐는데, 이걸 걸어서 갔다니까, 내가. 그 취기법이라, 그게. 걸어서 가는 거. 운이 안 좋을 땐 마냥 걷는 거야.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취기라는 거는 이제 내 기운을 트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안 좋을 때,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 좋을 때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응? 그 안 좋을 때 가장 그 안 좋은 기운을 털어내야 될 거 아니야. 4km 이상 가가지고. 그죠? 그러면 뭘 털어내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치아 이런 개념은 그걸 꼭 따라오지 말고 왜 치아하고 머리카락을 가서 버리지를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걸 하려면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내 뭐에 가장 찝찝하게 버리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거야 개념이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안 좋아졌냐 이거야 고인자를 갖고
그리고 또 자꾸 눈에 걸리거나 성가시거나 집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나아.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안 좋은 기운이면 내 주변에 내가 사는 내 몸이라든지 이 패턴에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어. 그럼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어떤 걸 버릴까 해가지고. 기왕 가는 거면. 한 며칠간 한번 느껴봐. 느껴보면서, 주변에 있는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란 말이야. 그래서, 저거 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것을 딱 챙겨서 이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가가지고 목욕한다는 거는 제일 좋아, 목욕은. 우리 천도제 할 때도 이게 목욕하는 거거든. 관욕이라고 해. 예, 그러니까 어떻든 내 기운을 싹 씻어내리는 거란 말이야, 안 좋은 기운을.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 사우나나 뭐 이런 데 가면 좋지. 그 다음에 버리는 거는 요즘 버릴 데가 없잖아. 제일 좋은 거는 구청이라든지, 나 이번에 완전 깜짝 놀라운 게, 이제 가서 나무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무하고 흙하고 있는 게 화분에 있는 나무를 사면 되잖아. 그지? 그 전주 가가지고 이제 본의 아니게 간 거야. 이 귀로 해서 건강 치료하는 데를 이제 우리 망예암 스님하고 같이 내려갔는데. 그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남서쪽이란 말이야. 남서쪽은 괜찮은 거야. 내 오왕토성 입장에서. 그래서, 기왕 가는데 이제 내가, 버릴 거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싸고, 같이 내려간 거야.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제 꽃집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일 다 보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꽃집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내가. 그래갖고, 무슨동 꽃집 이렇게 친 거야. 그 나와. 한 600m 앞에 있대. 그거 갔어. 갔는데, 그러면 거기 꽃집을 갔단 말이야. 갔는데 내가 뭘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잖아. 근데 바로 그 구청이 있는 거야. 그거 가가지고 딱 기가 막히게 버리고, 예? 응. 그 다음에 꽃이 있는데, 와, 기가 막히게 괜찮은. 이게, 저, 이름도 몰라. 이런 소나무 같은 그런 건데, 침엽수 같은 건데, 거기 꽃이, 하얀 꽃이 피는 나무가 있더라고. 그 사이사이에요? 응, 여기 있어. 여기 나 갖다 놨어.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정신 맛있게 먹고 해서 올라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 멀리서 어떤 특히나 이 나무는 뭐가 달려서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나무가 사라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햇볕에 얼마간 건조를 이빨이 좀 식힌 다음에 집안에 넣어야 돼. 집안에 어설프게 들어오면 안 돼. 그런 게. 그러니까 베란다에 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거기서 좀 얼마간 있다가 문을 열라고. 베란다에 갖다 놓으면 좋아. 아니 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물을 좀 흠뻑 주고 이제 광합성 한 다음에 그 자리에 잡아야 되잖아. 자리 잡아서 조금 이렇게 돕기 시작하면 문을 열어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물도 식당 가서 가져왔어 나는. 텀블러 있잖아, 텀블러. 뭐 검은 종이로 싸고 자시고 할 거 없잖아. 텀블러 갖고 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 취기는 1년에 한 번 그 달이 있잖아요. 4월 달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거야. 근데 안 좋은 사람만 가라고. 좋은 사람은 제발 가지 마. 괜히 좋은 기운 가가지고 버려 두고 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안 좋은 사람. 아프면. 고민이 있는 사람들. 응, 그런. 그렇죠. 가족이 아프면. 가족이 아프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뭔가 뭐 소원이 있거나 또 뭐 일이 안 풀리거나 할 때 그럴 때 기회잖아.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니까. 그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 기라는 게 이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난 돌아버리겠다. 옛날에 내가 뭐 그런 거 믿었나? 나 안 믿었어, 그런 거. 그 뭐, 아니, 모르니까 못 믿는 거지. 근데 느꼈잖아, 나는. 하다 보면 느껴진다고. 그 느껴지니까 내가 있다는 게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공부하고 오니까. 그냥 개념이 그렇잖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아주 극소수야. 우리가 느끼는 거는. 오감으로, 공기가 있듯이 기운이 있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이 양자역학의 이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염력이라고 하잖아. 염력이 이 인간은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진 거야. 내가 과거를 가겠다 하면 딱 해서 생각 과거 딱 생각하면 갔다 오는 거야. 미래를 보겠다 하면 미래 딱 생각하면 갔다 오는 거. 내 집이다 하면 내가 눈 감고 딱 집을 생각하면 간 거야. 아니, 우리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에? 화상통화도 하고 앉아있는 세상이잖아. 아직도 인간이 밝히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있냐. 근데 그거를 못 밝힌다고 해가지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런 거에 너무 치우치면 또 거기에 또 끄달린단 말이야. 항상 중간을 가야 돼. 근데 분명히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종교 가진 사람하고 종교 없는 사람하고 뭐 종교 가진 사람이 훨씬 잘 살아. 그렇지 않나? 나를 믿는 거잖아, 종교라는 게. 그러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잘못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의지처로 믿으면 안 돼. 예? 앞으로 종교는 뭐냐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내가 믿는 거야, 내가. 틀리죠? 내가 기대는 거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그 종교를 갖는 거하고는 틀린 거야. 그럼 그 종교를 가지려면 내가 납득하고 내가 가야 되겠죠. 그게 좋은 거단 말이야. 다만 그냥 막연하게 이 기복신앙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그거 없어져야 돼.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지.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따질 때 이제 안 보이는 성분이니까 어떻게 따지질 못하잖아. 그건 해보라고. 그건 느껴지는 거야. 분명히 느껴진다고 이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알게 느껴지는 거하고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거하고는 틀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오는 거는 나도 모르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려면 내가 해야 돼. 하지도 않은 데에는 절대 안 와.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고 음악도 이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게 있고 알게 되고 귀가 열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요.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그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내 삶을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한 거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지를 안 해. 다만 내가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
먼저 헌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또 다만 이제 또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면 한 사람 앞에서 배우면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 배우는 행위 자체도 좋다는 거야.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시간을 같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자기들을 각자 뭘 하면서 각자 자기를 위한 기도인 거야. 그게. 안 해봤으니까 내가. 그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모든 게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뭐 이거를, 뭐 종교니까 뭐 괜히 뭐 홀라당 믿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면 아예 하지 말아요. 종교는 그 나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빽이잖아, 빽. 나도 모르게. 이 생기는 나를 보호해주는 기운이라든지, 나를 안정시켜주는 기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이거 말로 표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안 하는 거지. 그게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것도 돼. 안 하는 것도 돼요. 에이, 해봐도 안 되는데. 해봐도 안 되는데, 편인평관들. 해봐도 안 돼요. 수없이 실험을 해. 수없이, 편인평관은 수없이 시험을 한다니까? 요거 해가지고, 요거 믿었다가, 또 잘 하다가, 바로 마장 또 뜬다. 그러면, 또, 뭐는 짓이냐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자기를 위한 거예요. 편인평관이라는 게 뭐요? 편인은 잘못된 거고, 평관은 어려운 거거든. 내 세상, 이 세상에 잘못되고 어려운 것만 닥친단 말이야. 편할 날이 없어. 근데 그걸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야. 그거에 걸려가. 완전히 중독된 거지, 그거에.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 패턴을 즐겨버려야 돼, 그냥. 내가. 응? 응. 에이, 또 시작이다 하면서 즐겨버려야 돼. 그러다 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돌파를 해야지. 자기 돌파를 해야지. 그러다 보면 조금씩, 진짜 조금씩 나도 모르게 강해진다고. 진짜요. 그걸 한 번에 우리가 뭐 기도라든지 뭐 뭘 하면 그냥 좋아진다는 생각을 한다? 한 번에? 아, 그런 거 없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내가 몸 아프면 마약 먹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몸 아픈데 마약 먹으면 좋아지잖아. 아니, 군대에서 전쟁터 나가가지고 부상 탁 당하면 몰핀 줍잖아. 그거 뭐가 다르냐고, 그게. 그러니까 빨리 되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 벼락부자 됐다, 위험한 거야. 예? 그런 거예요. 천천히 좋아지는 것일수록 든든하고 오래 가요. 이치가 그래요,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뭘 좋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야. 하는데 이제 조금 방해를 받거나 하면, 에이 뭐 이렇게 옮겨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피해가지고 하고,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거단 말이야. 또 하다가 딱 그 시간에 하고 꼭 요거에 꽂히는 거야.